그래도 이제 지금 제 스카치가 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이번에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국가는 피해자한테 배상해야 된다. 인과관계 인정한 사례. 자, 부정한 사례죠. 부정한 사례 최근에는 잘 안 나왔는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번을 보면 자, 1번은 읽어보자. 군대에서 상급자인 피해자가 상급자가 하급자인 운전병에게 권유를 해서 군용 트럭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어 운전하게 하고 운전병 및 동행인들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 중 장난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누가 죽었대? 응? 그 상급자가 죽은 거야. 응? 그러면 그 상급자가 죽은 원인은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지? 그게 결론이지?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인 상급자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국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현실한 사례고. 자, 이 중에 밑에, 이거 번호가 또 잘못이죠. 맨 밑에 있는 2번이지? 이거 중요. 그래서 키워드는 군 병원. 응? 자, 군 병원이니까 군인들이 뭔가 부상을 입거나 해서 군 병원에 입원해 있던 군인들이 병원을 탈출했대. 탈출해서 민간인 상대로 뭔가 응? 강도살인을 했는지. 그죠? 군 병원에 입원 중이던 군인들이 탈영하여 강도살인을 했는데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는 강도살인을 당한 피해자 측에서는 아니 군 병원에서 그 병원 관계자들이 이거 병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강도살인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관리 잘못과 우리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고 이제 주장을 했지. 그러나 법원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읽어보면 뭐야. 병원의 일직 사병 당직 군의관 그러니까 이제 병원 그 관리 감독자가 이 사병들이 탈영을 하지 못하도록 탈영을 방지하지 못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게을리한 과실은 있지만 응? 과실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병들이 강도 모의를 하고 탈영을 해서 강도 살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응? 알 수 있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탈영병들의 강도 살인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헌병대 영창에 갇혀있던 군인들이 영창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민간인 상대로 범죄 저지른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했지만 군 병원에 입원했던 군인들이 탈영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결론 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시험에 자주 쓰이는 거예요. 군 병원 탈영 사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 253페이지에서는 5번 판례가 아주 중요. 네, 5번 판례. 응?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첫째 줄에 상수원수의 수지를 유지해야 될 의무. 이게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법에는 이 관련 공무원에게 무슨 의무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수돗물 생산하는 원수 있잖아. 상수원의 그 수지를 일정 기준으로 유지시켜라. 그 의무가 부여했는데 우리 아까 공부하고 이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상수원수의 수지를 일정 기준으로 유지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두 번째 끝에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결국은 뭐야?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일 뿐이지. 응? 셋째 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래. 이게 중요한 단어지. 그럼 우리 아까 배웠잖아. 법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개인들에게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일 때 한해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서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건데 여기는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는 아니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법이 정한 의무 위반, 즉 상수원수의 수지를 일정 기준으로 유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뭐 약간 저 기준에 미달하는 물로 수돗물이 생산이 돼서 그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에 응?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기사를 본 거지. 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어? 뭐 인천시의 상수원수 수질 기준이 미달한 응? 그런 물로 수돗물이 만들어서 공급됐다는 기사를 봤어. 그러니까 어 그럼 나는 한동안 내 수돗물을 먹었는데 그렇다면 이거 내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응? 생각을 하고 그럼 공무원이 의무 위반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응? 그 저 뭐야 우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배상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았지. 왜? 어, 그 상수원수 수질을 일정 기준으로 유지하라고 법이 부여한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일 뿐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의무 위반,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그런 정치적 손해를 입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응? 배상 책임 부정된 거예요. 응?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상수원수 수질 일정 기준으로 유지해야 될 의무는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판례. 예. 그 다음에 6번은 안 해도 돼. 7번. 나중에 6번은 빼버려야 되겠어. 자, 7번은 중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에. 예. 첫째 줄에 공공기관에 부여된 신제품 인증받은 제품 구매 의무. 이게 제목이야. 응?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떤 중소기업이 어떤 제품을 새로 만들어냈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 이런 재벌 대기업과 달리 무슨 광고를 할 자금도 부족하고 하니까 판로가 좀 어렵잖아. 판로 개척이.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의 어떤 신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응?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잖아 법이. 그래서 그 신제품을 만든 중소기업이 어떤 공공기관에 어 우리 제품 이거 신제품 인증 받은 거다 정부로부터 이거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한 거잖아. 안 사줬어. 그랬더니 그 중소기업이 이거 의무 위반으로 자기네 안 사줘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역시 뭐가 관건이겠어. 이게 누굴 위한 의무냐. 첫째 줄에 말하는 공공기관에 부여한 신제품 인증받은 제품 구매 의무가 이런 중소기업 같은 하나하나의 그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냐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냐 여기에 달린 거야. 근데 뭐로 봤어? 응? 셋째 그때 역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일 뿐이지 응? 그 중소기업 하나 같은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배상 책임 없다야. 그렇죠?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갑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10번 판례를 중시하세요. 10번 판례. 자, 뭐 부산 저축은행 사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응? 그 뭐 이런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어떤 그 채권을 어 이거 채권에 투자하면 응? 이거 저 뭐야 나중에 수익률이 높다. 응? 근데 사실 이거 부실 채권이라면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은행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알리고 판매하지는 않은 거지.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금도 회수 못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 응? 부실 채권을 저축은행에서 팔아서.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다. 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 채권이 판매되도록 방치해 놔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부실 채권을 사게 됐고 결국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됐다. 응? 회수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잘못을 문제 삼았어. 근데 여기도 결론은 뭐야? 금융감독원이 감독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응?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이게 누굴 위한 의무래? 투자자 개개인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의무래?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일 뿐이래.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예요 결론이. 응? 그래서 핵심 단어는
두째 줄,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할 의무. 이게 제목이고, 이건 누굴 위한 의무냐? 오래요. 응? 두 번째 줄 끝에, 뭐, 투자, 셋째 줄, 투자자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끝난 거잖아. 그지?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군산시 윤락가 화재 사건 나왔지?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 군산에 그 막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게 낡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응? 근데 거기에 화재가 일어났고, 그래서 화재가 났는데 많은 그 여종업원들이 질식해서 사망을 했어. 응? 여러분들 이 판례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질식 사망이야. 그러니까 대제로 대피를 못해서 질식해서 사망을 했어요, 주로. 응? 그런데 여기 문제된 게 이제 이거야. 어? 거기 군산시 공무원들이 이 그 유흥주점들이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막 불법 건물 개조하고 막 응? 무허가로 영업도 하고 이런 거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피해봤다. 그리고 군산시 손해배상 책임 있느냐? 판결을 뭐래? 군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허가로 막 불법 개조하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거 알면서도 방치는 잘못은 있지만 그 잘못하고 제때 대피를 못해서 질식해서 사망한 거 결과하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산시는 배상 책임이 없다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이 아니야 2번이야 2번. 거기서 2번.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무허가 영업하고 있는 거 관리 감독 조치 제대로 안 한 잘못은 있지만 그것하고 질식해서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없다. 또 그래서 2번이 제일 많이 나와. 물어보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이 없대. 군산시는. 그리고 1번. 경찰은 국가 소속이니까 국가 배상 책임져라. 또 청구를 했어. 국가도. 왜냐면 국가는 거기 보면 경찰 공무원들이 거기서 막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이거 제대로 단속 조치 안 한 잘못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 잘못 있지만 경찰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 안 한 잘못은 있지만 질식으로 인한 사망하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경찰에 속한 국가도 배상 책임이 없대. 그럼 누구만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소방기관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화재라고 할 때 비상구 이런 거 다 이게 비상구에는 항상 비상구는 우리가 이 건물도 그렇지만 항상 뭐 불이 파란불 이거지 해가지고 붙여서 써 있어야 되고 비상구를 막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 화재 사건 나온 데 보면 그 비상구가 다 막혀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 앞에는 막 응? 술 박스들이 막 쌓여 있고 대피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응? 그래서 소방이 제대로 그 관리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과 그래서 제대로 대피를 못해서 질식해서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소방의 책임은 인정. 그러면 이 판결 당시에는 소방이 문재인 정부 이전이라 소방이 각 시도 소속에 소속돼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전라북도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였어요. 지금은 이제 소방이 다 국가 소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일이 생기면 국가가 배상 책임자가 될 텐데. 그래서 3번은 소방 얘기를 한 거야.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않았죠? 시험은 주로 2번을 내더라고. 2번만 계속 냈었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배상 책임자.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끝에 누가 배상 책임자야? 공무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일으켰다?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 그래서 중요한 단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거는 법조문 그대로. 핵심은 두째 줄. 비용을, 두째 줄 중간에 고기 밑줄 쳐.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공무원을 선임하고 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에게 봉급이라든지 그 밖에 뭐 업무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있어요. 응?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된다. 응? 응. 두 줄 시험 그대로 쓰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그랬으니까 원래 이 문장 구조로 보면 그대로 본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맡은 자가 원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또 역시 배상 책임자가 되니까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양쪽에 그러니까 선임 감독을 맡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맡은 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응? 그래서 그 네, 하여튼 그게 중요한 단어는 비용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셋째 줄에 피해자는 선임 감독을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 네, 중에서 선택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응? 세 줄이 가장 핵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두 줄. 피해자에게 배상 청구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행정조직 내부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해준 돈 물어내 구상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요거 두 줄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정도 하고 밑에 판례로 보세요. 자, 1번은 뭐 읽고만 지나갑니다. 자, 우리 조금 아까 법조문 읽었었는데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봉급이나 급여 기타의 비용 부담자 할 때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사무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즉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법이 정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돼서 배상 책임자가 된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2번을 중시합니다. 자, 2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위임된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이 문장은 그 첫째 주 문장은 원래 사무가 누구의 사무야? 국가의 사무야. 그럼 국가의 사무면 국가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건데 국가가 국가의 자기 사무를 누구한테? 예를 들면 인천시장한테 국가 사무를 처리하라고 권한을 넘긴 거죠. 응?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를 그래서 여기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자, 국가가 국가의 사무입니다. 국가가 처리해야 될 사무인데 이걸 여기 보면 기관 위임했다 그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인천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라고 위임을 했어요. 응? 그럴 때 인천시장은 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이때 인천시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를 처리하면 그 사무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지 인천시의 권리 의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때 국가는 국가의 사무를 인천시장한테 처리하라고 하면서 비용도 내려보냅니다. 사무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지급해줘요. 일만 처리하라고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비용도 처리.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인천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시 공무원을 시켜서 응?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죠. 그럼 이 시 공무원이 이 업무를 처리하면 국가의 일을 처리한 거예요. 국가 사무를. 응?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 공무원이 뭐였어? 고의 또는 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처리를 해서 네, 위법. 그래가지고 갑이라는 시민에게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응? 이때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죠. 응?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2번 읽었죠. 동그라미 2번을 봤었는데 위에서 동그라미 2번. 자, 이때 이 사무는 국가의 사무지. 응? 자, 국가는 우리가 그 동그라미 2번에서만은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맡은 자라는 의미는 거기 설명이 좀 있는데 이번에 그 사무가 누구 사무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사무의 귀속 주체를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응? 그럼 이거는 국가 사무니까 국가는 사무의 귀속 주체로서
국가 사무니까 그 사무 처리에 따르는 권리 의무는 다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니까 사무의 귀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천시장이 속해 있는 인천시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어떤 배상 책임이 있어? 자, 인천시는 시장은 국가로부터 받은 돈으로 국가의 사무를 시 공무원을 시켜서 처리하게 하다가 가볍게 손해를 입혔죠. 그러면 이 돈은 이 사무 처리에 들어간 돈은 인천시 돈은 아니지.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이잖아. 근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거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가 돈을 써. 근데 일반 시민은 그거 내막을 알나? 모르죠. 일반 시민은 그냥 인천시의 사무를 시의 돈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시민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인천시도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우리 아까 1번 판례에서 본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도 법이 정한 비용 부담자로 본다는 얘기하냐? 그러니까 인천시도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이 국가 사무를 처리하면서 돈을 지출한단 말이야. 그럼 인천시도 비용 부담을 하는 자로 보는 거야. 그죠?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응? 따라서 어떻게 돼?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는 거야. 응? 이렇게 된 사안에서는 따라서 갑은 어디다 청구하면 돼? 아니, 선택하면 돼.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인천시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응? 그래서 이제 갑 피해자인 국민은 선택해서 청구해서 받아가고 그다음에는 둘이 싸우겠지. 누가 더 잘못을 했냐? 그래서 배상해 준 돈 물어내라 한번 이러고 싸울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사무가 국가 사무니까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자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인천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서 그러면 인천시는 배상해주고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런 이유로 자기네 배상 책임 없다고 못한다는 거야. 뭐냐면 아 이거는 인천시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다. 그리고 국가가 배상 책임자가 돼야지 인천시는 그냥 시키니까 하라고 시키니까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처리한 것뿐이다. 국가가 배상 책임자다. 이렇게 주장 못하고 피해자가 인천시를 상대로 청구하면 인천시는 배상을 해줘야 돼. 피해자한테 가볍게. 그래놓고 인천시가 이제 최종 책임자는 사무 귀속 주체인 국가잖냐. 국가가 우리 배상해 준 거 물어달라. 이런 식으로 지네 둘끼리 이제 내부적으로는 싸우는 거고 피해자인 국민에게는 그냥 아무데나 선택해서 청구하면 돼. 응? 그래서 2번 되게 중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내가 여기서 인천시장을 예로 든 거죠. 인천시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도 내려받아. 근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원래 국가가 내려보내주는 거지. 그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비용 부담자는 국가죠. 하지만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어떻게 돼? 내부적으로 받은 돈으로 이 시민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응? 그러니까 예, 인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에 해당이 되니까. 응? 이때 인천시도 비용 부담하는 자로서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응? 2번 알았죠? 응. 자, 2번만 잘 공부하면 돼요. 응? 응. 여기에 3번, 4번 다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에요. 근데 3번, 4번은 이게 이제 한 번 더 내려가는 거지. 예를 들면 3번, 4번 같은 경우 보면 국가의 사무인데 인천시장한테 위임됐어. 근데 인천시장이 다시 예를 들어서 미추홀 구청장한테 또 처리하라고 또 위임한 거야. 응? 또 위임했어. 그러면서 내려받은 돈을 또 이렇게 내려보내주겠지. 그럼 미추홀 구청장이 이제 구청 공무원을 시켜서 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는데 구청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처리. 피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추홀 구청장 및 구청 공무원은 누구 사무 처리한 거야? 인천시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거예요. 이 사무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 응? 그다음에 여기 인천시만 아니라 미추홀 구가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지. 응? 자, 그런 얘기니까 시험은 2번만 2번이 주로 나와요. 2번 정도로. 자, 뒤로 가세요. 그 다음에
자, 256쪽에 배상 책임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세 줄, 자, 세 줄 한번 읽어보면,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수행을 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잘못은 공무원이 했는데 누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이 정해놓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이 정해놨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잘못은 공무원이 했으니까 공무원이 배상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해놨을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파악을 할 거냐 연관된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뭐 학설이 세 줄이 있죠. 응? 그래서 두째 줄에 보니까 그 내려가기 전에 다수설은 대위 책임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겠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응?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대위 책임설은 대위란 말은 대신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이 대위 책임설의 논리는 이런 거야. 아니 그 잘못은 실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했으니까 원래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국가는 원래 책임이 배상할 책임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야. 현재 공무원이 배상할 책임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배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네, 뭐야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나왔던 거야? 돈이 많은 일단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한테는 국가가 물어내라고 하든지 그건 내부적으로 또 알아서 하도록 한 거고 일단은 돈이 많은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대위 책임서. 응?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로 자기 책임서는 야 공무원이 하는 행위는 국가 자기가 하는 행위와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는 국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위다. 응? 왜냐하면 네,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이제 사람하고 달라서 우리가 법적으로만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로 이제 구성을 해놓는 거죠. 근데 국가가 자기의 어떤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고용해서 응? 자기의 손발과 같은 기관처럼 하나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내가 하나의 권리 의무자라면 나 자신이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라면 나의 손발은 나하고는 별개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라 나에 속해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 손이 하는 행위 나하고 별개가 아니잖아. 나의 손이 하는 행위는 곧 나의 행위야. 나의 손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내가 그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응? 나하고 별개로 내 손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이치로 보는 거야. 그래서 네, 공무원은 국가에 소속돼서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자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니까 국가 자신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 응? 그래서 공무원이 한 행위 이거로 국가 자기 자신의 행위다. 그러니까 국가가 당연히 자기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절충 내지 중간설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렇게 된 거지. 야, 공무원이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 자, 공무원이 아예 자기가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 즉, 위법한 행위라는 데 고의가 있었다. 또는 뭐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위법인 행위라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소위 중과실. 응? 그러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건 도저히 국가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개인이 배상할 문제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놓으면 근데 공무원이 돈이 없으면 피해자는 배상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국가가 일단 피해자를 위해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때는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건 대위 책임을 지는 거다. 응? 공무원을 대신해서 국가가 배상해 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경미한 실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경미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의욕적으로 국가 일을 하다 보면 경미한 실수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국가의 하나의 국가 기관의 지위에서 일체를 하다가 발생시킨 사고로 봐서 국가 자기 자신의 행위라고 보고 국가가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 그런데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는 원래는 국가가 책임이 없는 건데 공무원을 대신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걸로 보고, 경미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는 국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보고 자기 책임을 지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다. 응?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뭐 이론적인 거 요새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이렇게 이론적인 건 별로 안 내요 시험에. 응? 이제 이런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절충설적 입장에 있어요. 응? 네. 오른쪽에 판례도 그런 건데 그냥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세요. 자, 중요한 거 257쪽에 가해 공무원의 배상 책임 유무 있지? 요긴 중요한 파트입니다. 응? 시험에 아주 중요해요. 조금 아까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끼치면 국가가 배상 책임 지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궁금해지는 건 그럼 공무원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 응? 극단적으로 나와서 피해자가 나 국가한테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국가한테 청구 안 하고 이 잘못된 행위란 공무원한테 청구해서 받고 싶어. 그럼 공무원한테 청구하면 공무원은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법 규정들로 우리나라 보자. 거기 읽어보니까 자, 가해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줄, 헌법은 단지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줬을 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대요. 근데 이게 공무원의 책임이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뜻인지 이거는 불분명한데, 일단 결론적이라면 이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게 피해자한테 직접 배상할 책임이라고 규정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또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자, 어쨌든 헌법은 이렇게만 규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인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도 국가는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는데,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국가가 공무원한테 배상해주든 물어내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해놨어. 응?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제 꼭 이어드세요. 넷째 줄 여기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공무원한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법규정이.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줄, 피해자가 공무원한테 직접 배상을 청구하면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거로 배상 청구하면 공무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우리나라. 네, 이게 일단 중요한 팩트예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는데 이제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이제 인정하고 있죠. 응? 그래서 밑에 자, 피해자에 대해서 공무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이거로 일단 이거는 법이 명시해놨잖아. 공무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끼치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건 명시돼 있는데, 그럼 가해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공무원한테 청구할지 국가한테 청구할지.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가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다수설은 부정하지만 판례 입장 중요.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중요합니다. 판례는 뭐라 그러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한테 뭐가 있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자, 중요하죠.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도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 응?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는데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돼? 국가한테 청구할지 공무원한테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둘째 끝에 공무원에게 경미한 과실, 경과실만 있을 때는 국가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공무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 본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는 선택해서 청구할 권리가 없다.
국가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된다. 응?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번이 아주 중요. 응. 1번이 아주 중요. 자, 2번은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데, 자, 지금 우리가 1번이 현재 우리 대법원 판결의 태도야. 근데 과거에 우리 대법원 판결 보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자, 2번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이제 대법원의 태도는 1972년까지는 뭐였어? 공무원도 배상 책임 있고 국가도 배상 책임 있고 그래서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고의 중과실 경과실 따지지도 않았어 그때는. 그냥 공무원이 고의가 있거나 뭐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있어가지고 과실이 있어서 피해를 주면 공무원도 배상 책임 당연히 있고 국가도 있는 거다.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가 두 번째 줄 뭐야? 94년도에 와서는 아예 공무원이 뭐 고의 중과실이 있든 경과실만 있든 공무원은 배상 책임이 없는 거다. 국가만 배상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만 청구했는데 그래서 선택해서 청구할 권리 없다고 봤어. 공무원의 배상 책임 없다고 본 거야. 그랬다가 또 2년 만에 바꿨어. 그래갖고 현재의 일본과 같은 현재의 절충적 입장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1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요. 자, 3번의 출발점은 뭐야? 1번하고 연결 짓는 거지? 자,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만 있대? 경과실. 응? 공무원한테 경과실만 있대. 그러면 1번을 기준으로 보면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은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설령 피해자가 공무원한테 배상해줘 하고 청구 와도 공무원은 배상할 책임 없어요. 배상 안 해도 돼요. 근데 경과실만 있는데 공무원한테 청구를 해온 거야. 응? 그럼 공무원은 배상할 책임 없는데 배상을 해줬대. 응? 그럼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고 나서 공무원이 뭐라고 주장해? 이거는 원래 나는 경과실만 있어서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 배상을 해줬다. 원래 그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될 돈인데 내가 해줬다. 그러니 국가는 나한테 내가 배상해준 돈을 물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3번 얘기야. 이게 중요한데 결론이 어때요? 응? 마지막 줄에 가면 구상권을 취득한다. 물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응?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3번을 아주 중시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확인해보면 자, 1번 우리 아까 헌법 29조 1항 단서조항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배상해주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런 헌법조항이 있는데 이게 의미, 이거가 그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게 피해자한테 공무원이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응? 그거는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책임이 없지 않다는 거,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피해자에게 직접 공무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고 1번.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공부한 거야. 응? 3번. 실제 사건은 그 공중보건인데 3번은 이미 얘기한 거니까 그냥 뭐 밑줄 안 쳐도 돼.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 응? 그래서 3번 보니까 자 이게 읽어보자.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 없어요. 현재 판례 입장에 따르면 배상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줬다면 응? 이거는 국가가 갚아야 돼. 배상해야 될 돈을 의무 없는 자가 배상해 준 결과가 된 거다. 이게 이제 위의 문장이죠? 그런데 넷째 주 끝에 보면 그러면 공무원이 뒤늦게 이럴 수 있지. 이거 나는 경과실만 있어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나는 배상할 의무가 없는데 괜히 내가 배상 모르고 배상을 해 줬다. 응? 그러니 뭐야? 그 배상해 준 돈 피해자한테 다시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치자. 그 피해자는 그래? 공무원이 배상해 줄 책임은 없는데 준 거야? 국가한테 내가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배상해 준 공무원한테 다시 배상금 받은 것 반환해 줄 의무? 이때 없대. 없대요. 응? 반환해 줄 의무는 없고 결국 배상해 준 공무원은 국가한테
국가가 원래 배상해 줄 돈을 내가 물어줘 배상을 해줬으니 그 돈을 국가는 나한테 줘야 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물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구상권을 취득한다. 응? 이게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구상 책임,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국가배상법 자체에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지금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해서 배상을 받아간 경우를 지금 출발점으로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해서 배상 받아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가 공무원 네가 잘못해가지고 배상을 해줬잖냐. 공무원 너 배상해준 돈 물어내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요거는 국가배상법이 명시해놨어. 그래서 뭐라고 돼있어. 공무원에게 자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면 뭐야. 국가는 그 공무원한테 물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경과실만 있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줬다면 글로 끝나는 거지 배상해준 돈을 공무원한테 물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중요한 단어 고의 증과실 그 다음에 경과실 이거 이제 1번 매우 중요 1번은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공부한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 배상 책임 있죠? 국가 배상 책임 있고 이게 국가 공무원이라면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공무원이 A라고 하자. 그러면 공무원 A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A도 피해자가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면 배상해줘야 돼요. 공무원이. 그 피해자는 국가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공무원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피해자가 공무원을 선택해서 청구했으면 공무원 A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공무원 A를 상대로 청구해서 배상 받아가면 배상 문제는 글로 끝나는 거야. 배상 문제는 그대로 끝나요. 근데 피해자가 국가를 선택했어. 그래서 국가를 선택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때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잖아. 그러면 국가는 공무원 A에게 너 물어내. 그지? 공무원 A에게 우리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응? 그죠? 구상할 수 있는 거지.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공무원 A에게 경미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경과실만 있다면 어떻게 돼? 이때는 국가만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죠. 공무원은 배상 책임 없는 거야. 책임이 있게 되고 책임. 그래서 공무원 A는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리고 이때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해 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한테 배상해준 돈 물어내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경과실만 있을 때는 이제 이때는 국가는 배상해준 돈 공무원 A에게 물어내라고 공무원 A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응? 물어내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은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벼운 실수는 하는데 그런 경우까지 공무원한테 뭐 배상을 하도록 하거나 배상해준 돈을 물어내도록 하면 공무원이 의욕이 저하돼서 응? 열심히 근무욕이 저하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국가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끝내자는 거고 근데 이건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간다는 거지. 위법임을 알면서 하거나 조금만 공무원으로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법인 걸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을 묻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공무원도 피해자로부터 청구받으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응? 네,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면 국가가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응? 이해됐죠? 자, 그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판례가 구상 책임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1번하고 3번을 공부합니다, 판례. 자, 1번은, 자, 국가가
지금 요거죠. 요거야. 공무원한테 고의 내지 중과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어.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 A한테 물어내 하고 이제 구상권 행사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응? 법 규정을 보면 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한테 물어내 하는 구상권 행사는 그 공무원이 한 직무의 내용, 그 불법 불법 행위가 행해진 상황, 손해를 발생하게 만든 데 공무원이 얼마나 기여했나, 그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응? 또 이렇게 위법한 직무 수행이 안 되도록 국가가 얼마나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배려를 했나, 응? 뭐 이런 걸 다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예, 손해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차원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공무원한테 국가가 물어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공부하고요. 자, 3번은 자, 어쨌든 3번에 세 줄까지는 뭐 미리 저 문장이 긴데 핵심은 넷째 줄이야. 자, 공무원이 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한테 물어내, 배상해 준 돈 물어내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응? 밑에 두 줄. 응? 그게 핵심이다. 자, 여기는 내가 심판을 안 써놨는데, 교재를 안 써놨지만, 아까 수지킴 사건 그 얘기를 했었지? 그때가 이제 그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할 때가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 노무현 정부가 그 당시에 장세동 안기부장, 응? 그 당시에는 안전기획부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국가정보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기부장을 상대로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준 돈 물어내라 그러고, 장세동 씨 아파트 압류하고 막 이런 게 기사가 났었어요. 구상권 행사한 거예요. 응? 왜냐면, 저 북한에 뭐 납치되려다가 뭐 탈출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조작을 해서 했잖아. 그리고 고의가 있는 거예요, 고의. 그래서 실제로 압류를 했던.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된지는 기사가 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구상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배상 책임자라고 있어서 거기 국가배상법 조항이 들어있죠. 일단 이거 보자.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은 이제 국가배상법을 말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법 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이렇게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 치는 사고를 내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 사고 내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응? 그럼 이게 공무원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건지 국가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이거에 이제 달린 거야. 응? 자, 어쨌든 그건데. 자, 동그라미 1번을 중시하세요. 쌍가리 1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특징. 동그라미 1번 매우 중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손해배상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응? 국가배상법보다 우선 적용입니다. 자동차의 운행물이란 사고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성립 요건을 예, 더 우선시킨단 말이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번 중시하고 다음 페이지 자, 넘어가고 쌍가로 2번 보세요. 쌍가로 2번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배상 책임자. 이래갖고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1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차를 운행하다 사고 냈다는 거야? 관용차.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관용차. 공용차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은 2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차를 운행해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고 낸 경우야. 요거에 따라 이 핵심은 시험은 요거 나와요. 이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동그라미 기억번 누가 배상 책임자가 돼? 응?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자가 된다. 응? 기억번 중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가 된다. 응?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관용차를 운행할 때는 그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국가에 있다.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응? 반면에 동그라미 2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자기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대. 응? 그러면 말은 긴데 핵심은 누가 배상 책임자? 첫째 줄 공무원이. 응? 그 공무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차를 운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딱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돼. 공무원이 관용차 운행하다 사고 냈다. 국가가 배상 책임자가 된다. 응? 여기서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자체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줄여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 근데 여기 봐. 공무원인데 직무 수행하는 거와 상관없이 놀러가다가 휴가차 놀러가다가 사고 내면 그건 국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국가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당연히 그건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자기 차를 이용해서 운행하다 사고 나면 이거 그때는 공무원이 배상 책임자가 된다. 응?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가능하면 직무 수행할 때는 관용차로 운행해야 되겠다. 그렇죠? 응?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들이 그런 거 나타낸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밑줄 치지 말고 1번 보니까 응? 첫째 끝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동차로 다른 사람을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요건에 대해서는 뭐야? 자동차 손해배상법 규정이 국가배상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써 있지? 읽고 지나가고 다 2번도 비슷한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는 거야. 아래쪽에 2번. 그래서 올라가. 261페이지 가면, 자, 문장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누구 차 운행한대? 공용차를 운행하다. 사고 났다. 그럼 결론은, 그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이익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거다. 응? 그 국가가 배상 책임자가 된다. 이런 논리고. 그 다음에, 4번 판례 맨 아래 보면, 아래쪽에 봐. 4번의 아래쪽 보면, 단, 중간쯤 아래쪽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이런 거죠. 그럴 때는 그 뭐야? 그거는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응? 그래서 핵심 결론은 앞부분에 다 써놓은 거야. 굳이 뭐 이건 확인하라고 써놓은 거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배상 책임의 범위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체크해보자. 자, 배상 책임의 범위. 우선 읽어보면,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피해자한테 얼마만큼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이 이제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손해는 다 배상해줘야 된다. 응? 그래서 공무원의 가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은 정당한 배상을 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 배상인지
국가배상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놨다. 자, 핵심 1번. 쌍거로 1번이 중요합니다. 국가배상법 3조에서 정한 배상 기준의 법적 성질. 이게 중요. 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3조에 보면, 뭐, 물건을 뭐 망가뜨리고 했을 때는 그 물건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뭐 배상하도록 한다. 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망시켰을 때는 또 사람의 나이, 소득,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배상금을 정하더라.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이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는 배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한도, 상한을 정해놓은 규정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아 그건 배상 금액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참작해서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상금을 정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도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런 단순한 참고 기준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래서 상한액설과 단순 기준액설 이렇게 있는데 결론 기준액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통설 판례입니다. 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네. 별것도 아닌 그래서 그래서 첫째 끝에 한정액설과 기준액설이 있는데 마지막 셋째 줄 기준액설이 통설 판례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위자료 배상 다음 페이지 보자. 위자료 배상이란 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 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가배상법은 자 피해자가 생명 신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규정은 생명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 배상하도록. 내 팔다리가 뭐 절단됐다. 정신적 고통이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두 번째 줄. 생명,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위자료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규정은 안 돼 있더라도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허용돼. 이게 중요.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줘야 된다. 응? 규정은 안 돼 있어도 그건 당연한 거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위자료 배상하면 법의 규정 여하를 떠나서 위자료 배상은 다 인정된다고 하는 게 판례다. 응? 재산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허용된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거기에 판례에 특별한 건 없네요. 판례 중에 여기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아, 7번까지 있구나. 6번 하나만 이 중에 시험에 쓰였었습니다. 응? 6번. 6번은 거기 이제 예술 작품 말하는데 그 도라산 벽화 사건이라고 해서 핵심. 자, 위에 올라갑시다. 263쪽에 가면 국가 소속 공무원의 어떤 저작물 폐기 행위. 응? 이게 이제 그 어떤 저기 경원선 철도역의 마지막 북한 로 올라가는 경원선 철도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나라 도라산역이라고 있는데 파주 도라산역이라고 있는데 그 역사에 그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어떤 그 작가가 벽화를 그려놨어. 응?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박근혜 정부가 되니까 그 벽화를 작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작가에게 하나도 알리지도 않고 동의도 얻지 않은 채 그냥 그 벽화를 다 부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작가가 자기의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인정받은 사례. 응? 그래서 그냥 읽어보자. 국가소속 공무원이 이 벽화, 응? 벽화를 폐기시킨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의 명예감정,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는 행위에서 위법하다. 이건 뭐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래서 중간에 미출. 자, 이 갑이 작가야. 응? 작가가 국가로부터 의뢰받아 그 도라산 역사의 벽면이나 기둥에 벽화를 제작 설치해 놨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가가 약 3년 만에 동의도 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벽화를 철거 소각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때 밑에 내려가면 작가는
국가가 벽화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되 철거 결정을 내리고 그 원상을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는 행위다. 국가는 위자료 지급해 작가에게 정신적 손해된 배상을 지급해야 된다. 응?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전 정부에서 응? 국가의 의뢰를 받아 벽화 설치해놨는데 정권 바뀌니까 작가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파괴한 그에 대해서 작가에게 국가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응? 저작자로서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쌍가로 3번 공제. 자 공제라는 단어는 손해배상금에서 빼는 겁니다. 응? 공제하는 거죠. 규정이 있어요. 1번 손익상계 문장 보니까 피해자가 공무원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이익 본 부분도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해 줄 금액에서 이익 본 부분은 빼고 해준다 하는 규정이죠. 이걸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실상계라고 제목 따는데 이제 뭐야? 아니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줬지만 그 손해가 발생된 데는 피해자 본인의 잘못도 일부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 피해액의 일부는 본인 잘못으로 인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만큼은 빼고 배상해 주면 된다. 응? 이게 과실상계죠. 응? 과실상계. 근데 내용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과실상계 요거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국가배상법 시행령 요거 외쳐주세요. 과실상계는 법률인 국가배상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고 어디에 규정돼 놨다고? 시행령. 이게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이자 공제라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하면 중간이자니까 우리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일시에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할부로 받을 수도 있어. 매달 일정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일시에 받는 거하고 1억을 뭐야 그 매달 뭐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뭐 100개월 받나? 그죠? 100만 원씩은 100개월 받나? 모르겠다. 하여튼 10개월은 1000만 원이니까 100개월 되겠다. 그지? 그러면 1억을 일시에 받는 거하고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할부로 받을 때하고는 그 할부로 받을 때는 이자를 더 줘야 될 거야. 왜냐면 100만 원 주고 9,900만 원 남아 있으면 또 이자가 붙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응? 그 거기 뭐야?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첫째 줄에 그래서 유족 배상금, 뭐 장애 배상금 등 요양비 이런 거를 피해자가 한꺼번에 다 달라고 신청을 할 때는 할부로 줄 때 붙이는 이자 같은 거를 빼고 줘라. 응? 그러니까 중간 이자를 빼라고 돼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어. 근데 중간 이자를 빼는 방식은 거기에 단할인법인 호프만 방식으로 그 셋째 줄 밑줄 단할인법인 호프만 방식으로 밑줄 쳐주세요.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리 이자 계산법에서 달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빼라. 복리로 계산해서 빼면 더 많이 빼지게 돼서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되니까 응? 달리 계산식으로 빼라는 거. 그 정도로 가볍게 하세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판례 중에서 264쪽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예, 4번 판례 체크하세요. 자, 행정기관이, 이거 행정지도할 때도 공부했던 것 같다.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해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 그럼 손해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응? 근데 이 피해자 어업권자가 자기가 받은 어업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나 봐.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어업권을 넘겨주고 어업권에 대한 매매 대금을 받았잖아. 응? 그러면 그거는 어업권을 넘긴 게 따른 매매 대금이고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 지도를 해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해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매매 대금 얻었다고 해서 손해배상해 줄 돈에서 그 매매 대금 상당액을 빼고 나머지만 배상해 주면 안 된다. 배상금 전액을 줘야 되고 매매 그 어업권을 넘긴 거에 따라 받은 그거는 업자들끼리 지네들끼리 사고 팔고 해서 받은 돈이지 손해배상 공무원이 잘못해서 배상해 줄 돈하고 상쇄시킬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가면 피해자가 입은 예,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행정위원이 배상해줄 손해배상 금액에서 뺄 수 없다. 공제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중배상의 배제. 여기 또 중요한 주제야. 이중배상 배제. 그래서 제목이 뭐야? 군인 등의 배상청구권 제한이지.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고 국가배상법도 있어. 그래서 거기 헌법 제19조 뭐라고 써있죠? 자, 여기 출발머리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얘네들이 피해자죠. 피해자. 응? 우린 지금까지 다 뭐 공부했어?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를 쭉 얘기해왔지만 지금 여기는 피해자인 경우야.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럴 때는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보상금 이외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보상금만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유사한 규정이 국가배상법에 또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에 2조랑 단서에 거기는 넷이 들어있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 응? 이 넷이 조금 더 헌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즉 피해자가 됐을 때 그 군인 등의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에 따라 각종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그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유사한 규정이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군인 등의 배상 청구권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정 취지, 왜 이런 규정을 뒀느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판례는 군인 등의 국가에 대한 배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국가가 별도의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걸로 해결할 일이고 응? 그거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은 배제시키려는 취지다. 이게 판결문에 이렇게 쓴 거야. 응? 응. 자, 근데 오른쪽에 올라가 봐. 이제 판례 별건 없고 동그라미 2번. 이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가해져요. 응? 두 가지 측면에서. 응? 아니, 그러면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제도를 돈과하고 예를 들면 뭐 직장,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이 직장 내에서 뭐 상관에 위법한 행위로 피해자가 된 경우죠. 이게 손해배상 받는 거하고는 그건 별개인데, 응? 이거를 묶어, 그냥 그걸 갖다 별개의 제도임에도 그걸 하나로 묶어갖고 손해배상을 못, 청구를 못하게 제한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다.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만 있느냐? 소방공무원도 있지 않냐? 소방공무원은 또 이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안 뒀어요? 그럼 이거 평등 원칙에도 안 맞는 거다.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라고 봐야 돼요. 국가배상법 규정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얘기하면 헌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여기서 합헌 결론적으로 응? 동그라미 2번 쭉 읽어보고 이게 위헌이라는 견해가 강력한데 자 결론 넷째 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다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 유지되고 있어요. 응. 여기 합헌. 그래서 이게 도입된 역사적 배경은 1960년대 이제 우리 월남전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했죠. 1965년부터. 그래서 월남전에 파병됐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니까 이거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저기 뭐야 국가배상법에 따로 법률로 정해서 보상금 줄 테니까 그것만 받고 떨어져라. 응?
국가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원래 국가배상법에 규정을 도입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이 국가배상법의 법률 규정 이거 평등원 측에 어긋난다. 왜 소방공무원이 이런 사람들은 아무 제한 안 두면서 왜 경찰, 저 군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하냐? 이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따로 별도로 정한 보상금 받고 끝내라 이거잖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라. 근데 별도로 정한 보상금이란 게 되게 낮은 거야. 금액이.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정도라면 굳이 뭐 문제 삼지 않겠지. 근데 엄청 낮아요. 글쎄, 아주 옛날 얘기로 하면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겠지만 옛날 얘기로 하면 야, 우리 남자가 군대에 사병으로 갔어. 응? 사병으로 갔다가 무슨 상관에 위법한 뭐 무슨 지시 명령에 따라 뭘 하다가 사망했어. 그러면 법이 정한 보상금 얼마 나올까? 이건 뭐 정확하지 않아요. 옛날에 같은 일은. 그러면 3년치 월급 정도 보상금으로 준대. 그럼 사병 월급이 얼마겠어? 지금이야 뭐 계속 올려가지고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봐오지만 옛날에 몇만 원. 3년치 다 더해봐? 얼마 되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열받는 거지. 응? 그래서 군인들이 아 왜 군인 등만 이렇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냐. 이건 헌법의 평등권,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다. 위헌 신청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아직 헌법재판소가 도입되기 전이라 대법원에서 심사를 했는데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다. 그래가지고 위헌 판정을 내려서 없어졌어요. 잠깐. 국가배상법 규정이 없어졌는데 그 뒤에 1972년에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이제 새로 제정한단 말이야.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야 이게 헌법에 위반됐다고? 그럼 헌법에 똑같은 규정을 만들어라. 그 헌법에 똑같은 규정을 두면 헌법 위반이라고 소리 못하겠지. 이래가지고 헌법에다 지금 같은 헌법 규정을 둔 거예요. 그리고 국가배상법에도 또 규정을 둔 거고. 응?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응? 자, 예,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시험에 중요한 거 밑에 적용 범위 및 적용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판례는 어떻게 된대? 자, 첫째 밑줄 전투경찰 순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공익근무요원, 그 다음에 경비교도대원. 예? 이 세 꼭 해야 돼. 자, 전투경찰 순경은 군 복무 대신에 어디에 배치되는 거야? 경찰에 배치돼서 경찰의 지휘감독 받으면서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군복무 대신에 대체복무제도였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전경제도 이제 폐지야.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전경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 응? 그럼 어떻게 돼? 국가에 따로 법에 정한 보상금 받도록 정해져 있다면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하는 군인, 군무원 여기에 해당되느냐, 경찰 공무원에 해당되느냐가 문제지. 근데 전투경찰 순경은 어디에 속한대? 군에 속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군복무 대신에 어디가? 경찰 조직에 배치되어 지휘감독 받으면서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니까 경찰 공무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러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거지. 따로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못하는 자로 판결을 한 거야. 응? 네, 전투경찰 순경은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받는 경찰 공무원에 포함된다. 반면에 역시 군복무하는 대신에 공익요원으로 응? 근무하거나 경비교도대원은 지금 이제 경비교도대도 없어졌어요. 경비교도대원은 군복무 대신에 교도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제도야. 얘는 한참 전에 없어졌는데, 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이름을 바꿔 부르지. 네? 지금은 뭐라 그래?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더라고. 근데 공익근무요원은 역시 군복무 대체하는 건데 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저기 뭐야? 경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행정기관, 뭐 국회, 법원 이런 데 다양한 데 배치가 돼서 대체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그 공익근무요원하고 교도소에 배치되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경비교도대원은
법이 정한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인 군무원에도 안 속하고 경찰 공무원에도 안 속한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 제한받지 않는 자로 판단했어요. 꼭 외워야 돼요. 응? 셋.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판례는 안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미뤄주면 의경은 어떨 것 같아요? 의경은. 응? 의경은. 의경제도는 아마 내년까지 하고 이제 끝날 텐데 군대 갈 자원이 부족해요. 이제 응? 다 군인으로 다 뽑아가요. 응?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의경제도도 폐지되는데 예전에 여기 저기 어디야? 어디 서대문구 구파발인가? 그렇죠. 얼마 전에 나 기사 봤는데 그 오래전 사건인데 그 경찰 간부가 장난쳐 권총 들고 의경 가슴에 대고. 응? 뭐 장난쳐 뭐 하지 마세요 막 그랬는데 이 장난치다가 격발이 됐어요. 가슴에 맞고 의경이 검문소에 근무하던 의경이 그 자리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의경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응? 의경 군복무 대신에 경찰에 배치되어 경찰은 뭐 보조하니까 이게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만 받아야 돼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야. 응? 굉장히 억울하지. 그죠? 손해배상 청구하면 네, 금액이 적어요. 아니 별도의 법이 정한 보상금은 금액이 적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배상 금액이 더 많아요.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1번 꼭 외우고요. 2번은 별건 없어. 네. 우리 아까 왼쪽에 보면 헌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응? 셋을 명시하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이런데 하위법인 국가배상법은 거기다 예비군 대원을 추가해놨잖아. 왜 헌법에는 없는데 왜 국가배상법에서 예비군 대원을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되는 자로 규정을 했느냐 이게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니 헌법에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라 그러니까 입법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비군 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하는 거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데 넘어가고 사망은 글쎄요. 사망도 그냥 넘어가세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까 뭐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는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1번. 동원아 1번만 잘 외우고요. 다음 페이지 판례들이 그겁니다. 응? 다음 페이지 1번 판례 중요합니다. 1번 판례. 자, 1번 판례 밑줄 치기 전에 앞부분은 어떤 사고야? 자, 현직 경찰 공무원인데 신고를 받고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죠? 뭐 강원도 산골길 도로 가다가 바위돌 굴러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 순찰차 타고 출동을 하는데 또 바위돌이 굴러 떨어져서 순찰차를 덮쳐가지고 경찰 공무원이 사망했어. 그죠? 그럼 이 경찰 공무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한받느냐 하는 거죠. 응? 근데 국가배상법 조항 보니까 어떻게 됐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그죠? 그러니까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이라 해도 꼭 전투 훈련으로만 한정한 게 아니고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전투나 훈련 아니잖아. 사고 현장에 출동하다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다가 피해자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 훈련하는 업무만 꼭 해당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 수행하는 것도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되는 그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줄.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일반 직무 집행, 전투 훈련 또는 전투 훈련에 준하는 직무 집행 행위로 피해 입었을 때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 집행을 하다가 다치고 사망해도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 받게 돼 있으면 그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제한된다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일반적인 직무 집행도 포함이 된다. 응? 이게 핵심인 거예요. 1번. 1번 판례 꼭 알아두고요. 응? 자, 2번은 이제 조금 지금의 국가배상법 규정하고 조금 달랐을 때 개정되기 전에 예전 법 규정인데 예전에는
뭐라고 돼? 지금은 뭐라고 돼? 지금 우리가 국가배상규정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읽었지? 근데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과거의 국가배상법정은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에서 다치고 사망하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된다. 응? 이렇게 돼 있을 당시에 70년대 이제 경찰서, 뭐 지금의 파출소쯤 될 거야. 파출소에 숙직실이 있는데 연탄 떼고 살 때인데 경찰 공무원이 그 숙직하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사망. 그럼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느냐? 응? 어떻게 돼? 결론이. 과거의 법조항 보면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에요. 숙직실이.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니까 과거의 법조항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에서 이제 직무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다는 건데 전투훈련 관련된 시설이 아니니까 숙직실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응? 그래서 하여튼 뭐 기억할 단어는 경찰지서 숙직실 연탄가스 맡아 사망 결론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 응.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시설이란 말이 빠졌어요. 개정이 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 숙직하는 것도 직무집행의 일종이야.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돼? 전투훈련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사망한 거라고 봐야 돼. 숙직도 직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때는 법 개정 이전은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요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지 않는다 그랬죠. 응? 이해됐어요? 자, 그래. 아, 그렇게 법도 바뀌었는데 어떤 출제자들 또라이같이 이걸 가끔씩 내요. 현행 법 규정하고 다르게 돼 있을 때 내려진 판결임에도 그렇게 출제를 하는 또라이들이 있어. 아, 내가 학대 줘받고 싶은데. 아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번 판례, 응? 5번 판례를 중시하기 바랍니다. 응? 자, 5번 판례. 5번 판례에서 이제 문장을 둘로 쪼개면, 앞에 전반부 문장 보자. 자, 군인 등이, 읽어놔봅시다. 군인 등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무슨 공무상, 이렇게 사망, 응? 부상,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다른 국가배상법이 아닌 국가유공자법에서 별도의 보상금 받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러나 이와 달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자 여기 먼저 뭐부터 청구했대? 먼저 응?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서 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인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또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이렇게 순서를 바뀌어 순서가 바뀌어. 자, 앞부분 문장은 뭐부터 청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는 국가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청구. 먼저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다음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나 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니까 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달라. 그렇게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거부할 수 없대. 이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이지. 그러니까 순서를 중시해. 청구하는 자 입장에서는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받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도 달라고 청구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주 중요해. 5번 판례 끝쪽에 매우 중시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판례는 너무 길게 써놨어. 그 다음에 예, 공동불법행위와 국가의 구상책임이라는 주제를 아주 중시합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봅시다. 민간인과 군인 등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해서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끼쳤대. 응? 그러면 여기 군인은 가해자인 군인이 있고 피해자인 군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이 가해자 중에 하나인 민간인이 피해자인 군인에게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응? 그 다음에 뭐야? 그 또 다른 잘못한 가해자가 군인이잖아. 가해자 군인. 그럼 가해자 군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국가한테 민간인 가해자가 이거 가해 군인이 잘못한 부분까지도 내가 다 피자 측에게 물어줬으니 그 가해 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나한테 물어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응? 여기에 대해서 자 동그라미 2번 우리 헌법재판소는 긍정 근데 대법원은 부정 일단 결론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주로 많이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 민간인은 피해자 군인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발생시킨 손해만큼만 배상할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자기 잘못이 아닌 손해까지도 물어줄 책임은 없는 거다. 응? 근데 다 물어줬다면 그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국가에게 물어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열심히 즉 민간인은 두 번째 줄 자신의 귀책 부분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손해만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셋째 줄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손해까지 지가 다 물어줄 책임은 없는데 지가 다 물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국가한테 그거 달라고 청구하는 거 허용될 수 없다. 응?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그건데 1, 2번인데 이거로 정리하면 다 될 거야. 응? 판례 묶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예, 자 민간인 A 그 다음에 군인 B 군인 C 자 이렇게 해서 군인은 뭐 군용 트럭 몰고 운전해 가고 있고 응? 이거 운전자 그러면 민간인 A도 차 몰고 운전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둘 다 잘못 민간인 A도 잘못 운전자 둘이 양쪽 다 잘못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났어 군인 C가 피해자 응? 피해자 그러면 이 둘이 잘못이 얼마가 있냐면 민간인이 60% 잘못 응? 저 가해 운전자 군인이 40% 잘못 이렇게 이제 6대 4의 비율로 양쪽 다 잘못이 있어 그래서 피해자 군인 피해자에게 1억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치자 응? 응. 그러면 이쪽에 피해자 측에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1억의 피해 중에 민간인은 자기가 60%만큼 잘못했으니까 6천만 원은 민간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1억의 피해액의 40%인 4천만 원은 가해 군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응? 근데 이 가해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응? 그러면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4천만 원에 해당해서는 국가가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피해자가 군인이잖아. 그럼 조금만 알게 돼. 군인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했다. 근데 법에는 군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보상금을 따로 준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가해 군인이 잘못해서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으로 일단 이거 다 물어준 거로 보는 거야. 응?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의 형태로 책임을 진 거야. 왜냐면 피해자 측이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로 대신한 거죠. 별도의 보상금으로.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민간인한테 1억 피해 생긴 거 전부 배상해라 청구한 거야. 전부 배상 청구. 그죠?
청구했고 그랬더니 민간인이 1억 전부를 배상을 하고 난 뒤에 1억 배상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돼? 민간인은 전체 피해 1억 중에 내가는 60%인 6천만 원만 내가 책임질 부분인데 내가 이 가해 군인 잘못한 4천만 원까지도 내가 다 배상해줬다. 그러니 이거는 이 40%인 4천만 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내가 물어준 거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국가한테 4천만 원 달라.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피해 4천만 원 달라고 이거 나한테 달라고 청구하면 국가는 민간인한테 4천만 원 물어줘야 되느냐. 이 문제야.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헌법재판소는 물어줘야 맞다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데 헌재는 상세하게 할 필요 없어. 헌재는 긍정한다는 건데. 근데 대법원은 이거 국가가 물어주게 되면 결국 가해 군인이 잘못한 부분에 4천만 원만큼 해서 국가는 얘한테 4천만 원을 물어주면 결국 이 4천만 원이 이렇게 이렇게 가서 피해자한테 다 물어준 게 되는 거잖아. 그럼 국가는 말하면 가해 군인에서 4천만 원 배상을 해준 모양새가 되는데 또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을 또 주니 그럼 이건 이중으로 배상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이거로만 해결하고 4천만 원은 안 줘도 된다. 응? 민간인은 국가한테 4천만 원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를 아주 중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 압류의 금지 있죠. 이거는 한 줄 법조문이 뭐가 있어. 생명신체 침해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둘 다 금지입니다. 양도도 금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넘기거나 이런 거 안 되고 또 그걸 강제로 뺏는 거 있지. 압류하는 것도 금지. 요거는 아니 어떤 집에 가장이 있는데 뭐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입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본인이나 그 유족이 이제 예전과 같은 어떤 직장을 다닐 수 없거나 예전과 같은 어떤 소득 수준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로부터 배상받은 돈으로 뭔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빚 못 갖고 있다가 은행에서 그 배상받을 권리를 딱 뺏어가 압류해서 국가한테 배상금 받아갖고 지내 빚 갚는데 충당하고 이거 막는 거야. 생계보장 차원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그 법으로 생명 신체 피해를 입어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양도도 압류도 모두 금지. 이게 법 규정. 이거 꼭 알아두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해석상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법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개인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 때문에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그 재산 피해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도 있고 압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응? 근데 시험은 잘 안 내고 첫째 줄만 매우 중시 생명 신체 침해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양도도 압류도. 이게 시험 문제라면 맨날 양도는 가능하지만 뭐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 조심. 그 다음에 국가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어떻게 돼? 1번. 1번. 자, 1번.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일정한 시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청구해봐야 국가는 뭐라 그래? 기간 지났다. 아주 배상할 책임 없다. 이렇게 돼서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뭐야?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거 밑줄 쳐주세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알지 못했다면 불법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첫째 줄만 중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요거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 자체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국가배상법에 뭐라고 써 있는 국가배상법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서 민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 1번.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자, 그리고 3번 내려가세요. 응? 자, 그러니까 3년인데 동그라미 3번의 셋째 줄.
셋째 줄 거기 밑에 거. 객관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그 3년이 지났 뒤에 3년이 그러니까 3년 안에 청구할 수 없었던 누가 봐도 3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3년 지나서 청구했는데 국가가 기간 다 지났어 하고 배상 책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인정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객관적으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어떤 법적 사실적 장애 상태 권리 행사할 수 없게 없는 그런 객관적인 장애가 계속되었던 경우에는 아니 이거 10년이 지나고 한 뒤에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어떻게 된다? 그거 국가가 소멸시효 3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배상할 책임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그건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 아까 우리가 수직힘 사건 얘기했지? 수직힘 사건이 90년대 아니야 80년대 있었던 일이에요. 80년대 전두환 조건 응? 80 전두환 조건이 81년부터 같은 응? 했으니까 그때 있었는데 나중에 국가 뭐 그 과거사 진상조사선에 뭐 이런 게 만들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조사해서 결국 국가가 이렇게 진실을 알면서도 다 은폐하고 응? 간첩으로 몰고 응?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로 못한 피해를 끼치게 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피해자 가족 있잖아 수지킴의 그 동생들이랑 가족 우리 언니 응? 저기 뭐야 간첩 아니에요 누가 믿어줘 국가기관이 국가에서 이거 간첩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본인들이 어떻게 입증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가 계속됐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무슨 국가의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조사를 해서 그게 국가의 어떤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응? 국가 권력 행사로 이렇게 피해를 끼친 거라는 게 뒤늦게 수십 년 만에 밝혀졌잖아.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난 때로부터 3년 안에 청구했으면 된 거다 이거야. 응? 그래서 그런 거 마지막 세 줄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뒤에 가서 판례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뭐 예. 예. 판례 괜히 많이 써놓은 것도 같고 예.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 이제 272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논점이 되지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응?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 짧으니까 응? 자, 그러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아까 말한 이제 아까 법이 정한 요건에 다 갖춰졌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법원에다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응? 근데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 비용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 행정기관이 있어. 국가배상심의회라고 하는 그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검찰청 단위마다 있어요. 응?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다 신청하면 되게 빨리 결정 나와. 한 달 안에, 4주 안에 결정이 나와요. 근데 만족한 결정이 나왔으면 뭐 배상금 지급받고 끝나면 되는 거지. 만족한 결정이. 근데 그 배상심의회라는 행정기관에다 신청을 했는데 만족한 거부하거나 배상금을 준다고 결정을 했는데 만족한 결정이 아니다 그러면 그 무시하고 그냥 바로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송을 또 내도 되는 그러니까 배상심의회라는 행정기관에다가 배상 진정을 할 수도 있고 먼저 해볼 수도 있고 그냥 안 하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피해자 측의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배상심의회라는 행정기관을 먼저 신청해서 결정을 거치고 나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거기 이제 제목은 행정 절차라는데 개설의 동그라미 1번. 응? 뭐라고 써 있어? 외우지 마세요. 배상 심의회라는 행정 기관에다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먼저 신청하는 건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임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야. 자, 그다음에
뭐 거기 별로 논점이 없습니다. 응? 자, 우리 아까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일단 배상심의에다가 배상심의라는 행정기관에다가 배상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권리자가 자기 권리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그거 딱 청구 들어가면 3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뭐 1년이 지났다 해도 다시 이제 3년의 시간을 또 보는 거야. 응?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만듭니다. 네, 넘어가도 돼요. 자, 쌍가로 2번. 이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배상심의라는 행정기관은 배상 청구 들어온 사건을 심의 결정하기를 신청인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응? 읽고 지나가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배상심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 신청이 들어온 사건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자 밑줄 법무부의 본부심의라고 있고 법무부의 본부심의에 그리고 두째 줄에 뭐야? 야 군인이나 군무원이 가해자로서 발생시킨 손해 사건이지 군인이나 군무원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배상 신청 들어오면 그거를 심사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셋째 줄, 국방부의 특별심의. 자, 법무부의 본부심의, 국방부의 특별심의. 응? 간단히 밑줄.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니까, 본부심의 밑으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있고, 그 밑에, 이제 검찰총장 있고, 그 밑에 각 지역별로 지방검찰청이 있는데, 각 지방검찰청마다 지구심의라고 있고, 응? 그 다음에, 국방부의 특별심의 있고 그 밑에 각 뭐 사단별로 군대 사단별로 또 지구심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지 동그라미 저 3번은 본부심의와 특별심의 그 밑으로 또 지구심의라고 있다. 읽고 지나가고 자 4번 중용. 자 법무부의 본부심의 국방부의 특별심의 그리고 그 각각 그 밑에 있는 지역별 지구심의 모두 다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4번. 법무장관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4번, 그 다음에 2번, 응? 동그라미 2번과 4번. 자, 배상 신청. 자, 동그라미 1번. 배상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자는 그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 원인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구심의에 배상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송 바로 안 가고. 행정기관의 배상심의에 신청하려면 먼저 지구심의에 배상신청을 해라. 응?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그 정도 하고 밑에 쌍가로 4번 심의와 결정 동그라미 1번 지구심의는 외우지도 마세요. 지구심의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거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 4주 안에 뭐 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든가 배상금 지급을 안 하는 기각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청구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해가지고 아예 심사를 거절하는 각하 결정이고 하여튼 뭐 4주 안에 결정 내려줘야 돼. 응? 되게 신속하게 나오는 거지. 응.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네. 뭐 결정서 송달 있고 자 쌍가로 6번 읽어보자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자 배상 결정 내려달라고 신청했던 사람은 지체 없이 뭐야 그러니까 무슨 결정이 나오면 배상 결정이 내려진 거야 배상 심의에다가 배상 청구를 했는데 배상해 주는 거로 결정서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면 신청했던 사람은 뭐야 동의서를 첨부해서 배상금 달라고 청구하래.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배상 심의로부터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달라고 청구를 안 하거나 응? 또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배상금을 저 뭐야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을 안 하면 응? 그러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이거는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지금 동방원은 지구배상심의에 배상신청을 한걸 지금 얘기한 거지. 근데 지구심의로부터 배상결정이 거부되거나
배상해준다고 결정했는데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났다. 근데 승복이 안 돼. 그럼 뭐 할 수 있어? 아까 말한 대로 그 본부심의에 또는 군대 같으면 군인 같으면 특별심의에다가 재심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읽어보자. 재심 신청. 지구심의에서 배상 신청을 기각하거나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고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구심의를 거쳐 본부심의 내지는 특별심의에다가 재심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 재심 신청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값은 어쨌든 재심 신청 들어오면 본부심의나 특별심의는 또 4주 안에 결정을 내려서 통보해줘야 됩니다. 응? 되게 신속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8번이 중요합니다. 배상 결정이로. 자, 동그라미 1번. 배상 심의에서 배상 결정 내린 거. 배상 결정에 반드시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대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해보자. 배상 심의에서 배상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신청했던 사람은 이 거부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다. 이 거부 결정 취소해라. 이걸 행정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야. 그래? 이거 뭐 소송으로 청구하기 전에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보려고 배상심의 신청했는데 거부한다고? 무시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 그 거부 결정을 갖고 잘못이라고 그걸 행정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응? 어느 때 효력이 생겨? 배상심의 배상 결정은 어느 때 그 법적인 효력이 생기냐면 아까 신청했던 사람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배상금을 달라고 청구해서 배상금 받으면 그 이제 법적으로 확정되는 거지만 나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돼? 정해진 기간 내에 동의서 첨부해서 배상금 달라고 신청 안 하면 동의 안 한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응? 그죠? 그래서 이거 중요 어떤 거라면 배상 심의에서 내린 배상에 관한 결정은 뭐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래서 1, 2번을 묶어요. 그러면 배상 심의에서 내린 결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법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처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야. 그치? 동의 안 하면 무시하면 되는 거지. 응? 처분이 아니니까 그걸 갖고 잘못된 결정에다가 행정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해. 1, 2번 같이 묶어서 꼭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주 나왔었는데 그냥 설명만 들어봐. 지금은 없어진 조항이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과거에 국가배상법 16조라고 있었어. 응?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으면 배상심의에다가 배상신청을 했는데 배상심의가 뭐 1,000만 원 배상한다 결정이 나왔어. 그래서 나 만족해가지고 신청해서 배상금 지급을 다 받았어. 1,000만 원. 그랬는데 한 6개월 뒤부터 뭔가 심각한 후유증이 또 생기는 거야. 이건 원래 예상 못했던 피해가 또 발생해. 또 생긴 거야. 그러면 다시 뭐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손해배상금 더 달라고 추가로 더 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그 못하게 해놨어요. 예전에는. 여기 읽어봐. 뭐라. 과거에 국가배상법 16조에 뭐라고 돼? 배상심의에서 배상결정 내렸는데 신청인이 동의하고 배상금 지급받으면 그걸로 모든 거 끝. 그래서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그랬지? 재판상 화해가 재판에서 싸우던 중에 합의한 거야. 판결 나오기 전에 합의했어. 그러면 그거가 법적으로 그 문제는 완전히 다 끝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배상 문제는 법적으로 다 종결된 거로 보는 거야. 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가 후유증이 생기고 해도 다시는 그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니 그냥 결론만 얘기했대. 위헌 결정을 내렸어. 아니 행정기관이 배상심의에 신청을 해서 일단 배상금을 받았지만 그 배상금 받았다고 해서 추가 피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청구를 또 안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막는 결과가 된다.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위헌 삭제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제는 삭제됐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어? 배상심의로부터 뭐 배상금 얼마 준다고 결정받고 동의해서 배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로도 추가로 또 피해가 또 예상치보다 피해가 생기면 또 추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로 되는 거예요. 이게 듣고만 넘어가세요. 자, 사법 절차는 이제 소송 가는 거야. 응? 여기에 중요한 거 두 가지. 1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게 법조문이야. 아까 말한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 반드시 먼저 배상 결정을 신청을 해서 결정을 거치고 나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치지 아니하고 배상심의에 먼저 배상 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첫째 끝에 판례는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슨 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래.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래. 개인 간의 손해배상이나 우리 행정작용 때문에 입은 피해 소송이나 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응? 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 응. 그 둘만 체크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딱 이제 한 절이 끝났으니까 다음 밥 먹고 나서 예. 뒤에 제 4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시 20분부터 오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